네, 불법으로 간호조무사를 배출해온 학원이 적발됐습니다. 간호조무사는 환자들의 건강을 다루는 만큼 국가가 정한 실습과 교육과정을 꼭 이수해야 하는데 문서를 허위로 꾸며 실습을 하지 않고도 간호조무사에 합격하도록 도왔습니다.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천호동에 한 간호학원을 직접 가봤습니다.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습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이 학원 원장 등이 최근 경찰에 적발된 곳입니다. 그런데도 여전히 불법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.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이론 수업 740시간을 채우고 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배우는 780시간의 실습 과정이 필수입니다. 하지만 이 학원은 원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노려 허위로 문서를 만들어줬습니다. 학원 측은 이런 빈 실습 이수 증명서에 병원 도장을 미리 받아둔 뒤 허위로 실습 시간을 기입해 제출했습니다. 문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실습 시험이 없어 제대로 실습을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. 실습 시험은 없고 실기 시험이 있긴 한데 객관식으로 치는 게 쉬운 거예요. 학원에 등록만 하면 780시간의 실습 기간 없이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겁니다.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확실한 실습을 해야 되고 또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만 간호조무사를 임할 수가 있습니다. 경찰은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학원 원장과 부원장을 구속하고 지난 3월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 139명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. TV조선 백연상입니다.